이미영 누님께서는 아까 그 현모양처가 이제 꿈이었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음식 솜씨가 그렇게 또 좋으시다고? 아, 예. 진짜? 어. 제가 옛날에 홍콩에 지인이 있어서 홍콩을 자주 갔었어요. 네네. 홍콩을 갔는데 그 홍콩 태국 식당 가면 매운 음식이 있어요. 그 매운 음식, 그 태국 음식 그 조개볶음이 있어요. 그 매운 소스를 집어넣고. 조개. 근데 그게 집에 오면은 서울에 오면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아. 근데 그걸 또 제가 그냥 생각해서 만들었어요. 그래도. 같이 갔던 사람이 집에 와서 먹더니, 야, 어떻게 너 이 맛을 냈어? 오.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레시피를 배워온 게 아니고 그냥 드셔보시고. 네, 먹어보고 만들... 그냥 대충 그냥. 아, 잠깐만요. 그러면 그 우리 저 누님께서 또 예, 걸어다니는 게 한정식이거든요. 예, 진짜 대식가시니까 그 매운맛 그거 혹시 저 준비되시나? 혹시? 일단 한번 예, 좀 예. 맛을 볼까요? 예, 맛을 네. 좀 보죠. 우리 저 이명 누님께서 이 네. 매운맛 이제 소스죠. 네. 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아, 네. 그건 오리지널 제가 그냥 만든 베이스. 매운 소스고, 네네. 이거는 이제 그 베이스에다가 마요네즈를 섞은 거예요. 고치는 게 뭐야? 어떻게 만들었어? 그 소스요. 소스예요. 어머니. 매운 소스래. 아, 홍콩 소스. 아, 진짜 맛이 너무 궁금한데. 아, 왜 그래? 와, 침묵이다. 근데 매운 거 좋아하세요? 네. 일단 먹어봐야지. 흰 거랑 좀 섞어서 많이 섞어서. 아, 누님 매운 거 잘하세요. 맵지 않아? 오, 매워요? 많이 매운가 본데. 진짜, 아, 맛있나 보다. 진짜 맛있나 보다. 아침 넘어가. 대박. 오, 진짜? 청양고추 넣는 건가요? 아니요, 청양고추 아니라 베트남 고추. 와, 대박. 아니 눈이 번쩍 뜨인다. 그죠? 매우니까. 어머니 눈이 아니 아니야. 짱 나지 짱 나지. 네. 아니야 진짜 정신이 번쩍 나. 빨가지네. 아니 어떻게 했어 이거? 엄청 맛있네. 이렇게 먹고 나면은 자꾸 와, 먹고 싶은 맛. 그래 맞아. 자꾸 땡겨요 막. 우리가 간장게장 뚜껑 땄을 때 거기 알배겨 있잖아요. 거기다 이제 밥 비벼 먹는 거 엄청 좋아하잖아요. 맞아 맞아. 그렇잖아요. 근데 안 비벼. 이게 먹으면서도 누나 계속 침이 고이네. 이야. 진짜 맛있네. 나 매운 거 진짜 약한데 계속 땡기네. 와. 와.